여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우리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뭉친 어깨와 그 목 근육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동작으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에서 준비 자세로 만날게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 거고요. 손목은 가볍게 털어주셔서 자, 손바닥 무릎에 올려둡니다. 상체를 바르게 세워주겠습니다. 항상 앉은 키가 위로 쭉 커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주시고요. 무게중심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우리 어깨가 불편하신 분일수록 상체가 자꾸 앞으로 숙여지시는데 자 항상 우리 등, 허리, 척추를 길게 쓰셔서 앉은 키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바르게 어깨는 반대로 아래로 끌어 낮춰주세요. 자 우리 목 돌리기부터 가져갑니다. 고개 아래로 툭 떨구셔서 오른쪽 왼쪽 두 바퀴씩 크게 돌려줄게요. 자 가장 뭉치기 쉬운 우리 목 근육 먼저 풀어주고 갑니다. 자, 뒤로 크게 돌려주셔서 오른쪽 세 번 또 왼쪽으로도 그렇게 크게 세 바퀴 돌려줄게요. 정수리로 천장에 원을 그리듯 크게 세 바퀴씩 돌려주셔서 우리 목 근육 긴장 먼저 풀어주시고 자,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면 자, 양손을 깍지 껴내셔서 머리 뒤통수 쪽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자, 가져가셔서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팔꿈치도 옆벽을 향해 열어내볼게요. 자, 뒤통수로 손바닥을 살짝 밀어내셔서 천정도 한번 바라봅니다. 가슴을 더 위로, 팔꿈치는 더 옆벽으로 자, 앞목선을 조금 더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위로 가슴도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는 고개를 툭 떨구시면서 팔꿈치도 바닥으로 힘을 툭 풀어보세요. 자, 이제는 뒷목선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팔의 무게를 아래로 툭 떨어뜨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팔꿈치 옆벽 뒤통수로 손바닥 밀면서 가슴 위로 내쉬면서 고개를 떨구세요. 자, 아래로 팔꿈치도 바닥으로 힘을 툭, 어깨 긴장도 바닥으로 툭 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마시고 가슴 위로 천정 한번 바라봅니다. 팔꿈치 옆벽으로 활짝 내쉽니다. 고개 팔꿈치 바닥으로 힘을 한번 툭 풀어내셔서 뒷목도 한번 더 길게 늘려주시고 자, 천천히 상체 세우시고 고개 들어서 정면. 자, 깍지 낀 손 그대로 내 가슴 앞쪽, 쇄골 아래쪽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자, 깍지 낀 손을 그대로 올려두셔도 되시고요. 또는 양손바닥을 쇄골 아래쪽에 지그시 올려주셔서 자, 내 가슴과 쇄골뼈를 좀 아래로 쓸어 낮춘다는 느낌으로 팔과 손의 힘을 아래로 쓰시면서 자, 입술은 닫으시고요. 자, 턱끝을 위로 쭉 끌어 올려봅니다. 그냥 무심코 올리셨을 때와 다르게 아마 손바닥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올리시면 여기 목 앞쪽 부분이 더 팽팽하게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가능한 만큼 손은 아래로 턱끝은 위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여기 목 앞에 주름을 쭉 편다는 느낌으로 끌어올려보세요. 자, 살짝 돌아오셔서 숨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위로 손바닥은 아래로 자 우리 앞무게 주름이 펴지도록 쭉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정면 돌아오셔서 호흡 가다듬으시고 내쉬고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 아래로 턱끝은 위로 앞목을 길게 쭉 뻗어보세요.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우리 양손을 엉덩이 옆쪽에 두셔서 왼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으셔서 고개를 툭 왼쪽으로 한번 떨궈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앞목도 늘리셨고 이제 옆목을 길게 쭉 늘려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지그시 낮춰주시고 오른 어깨는 더 아래로 자 이제 손을 뒤통수 쪽으로 가져가셔서 우리 왼무릎을 바라보셔서 사선 방향으로도 쭉 늘려줄게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 오른쪽 사선 방향으로도 쭉 길게 늘려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무릎 방향으로 기울이시고 어깨 끝은 더 끌어 낮춰줍니다. 자 정면 돌아오시면서 반대쪽 오른손 왼쪽 귀 잡아주시고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줍니다. 왼쪽 목선 어깨선을 길게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어깨는 더 아래로, 고개 오른쪽으로 툭. 자, 이제 손은 뒤통수 쪽으로 가져가셔서 고개 살짝 돌리셔서 무릎 방향으로도 천천히 오른 무릎 방향으로 지그시 낮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왼쪽 사선으로 목 뒤쪽이 시원하게 열릴 수 있도록 다시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 방향으로 한번더 지그시 낮추고 어깨 끝한번더 아래로 낮춰줍니다. 천천히 정면 돌아오셔서 자 우리 두손 가슴 앞에 꽉 찍혀내실 거고요. 다시 한번 천정 방향으로 쭉 끌어올리셔서 자 팔꿈치 귀 옆으로 옆구리와 겨드랑이도 길게 쭉 뻗어내셔서 우리 괜찮다면 고개를 살짝 들어서 손등을 한번 올려다 볼게요. 자, 팔은 위로, 고개도 살짝 위로, 손등을 한번 올려다 보시고, 자, 괜찮다면 팔과 어깨를 조금만 더 뒤로 밀어냅니다. 자, 팔 모양 그대로 유지하셔서 고개 정면 돌아오셨다가, 이제 고개만 다시 아래로 툭 떨구실 거예요. 자, 우리 괜찮다면 팔과 어깨 계속 뒤로 밀어내시고요. 고개는 아래로 힘을 한번 툭 떨궈 낮춥니다. 팔꿈치 뻗어서, 쭉 어깨 뒤로 밀어내셨다가 자 고개부터 정면 돌아오시고요. 깍지 핀손 푸셔서 천천히 엉덩이 옆으로 내려오셔서 자 우리 어깨 귀가까이 쭉 끌어올리셨다가 한 번에 바닥으로 둘썩 떨어뜨려줍니다. 다시 으쓱으쓱 끌어올리시고 바닥으로 어깨만 둘썩 한번더 으쓱으쓱 바닥으로 툭 손목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자, 우리 손을 바닥에 짚어서 테이블 자세로 가실 거예요. 자, 테이블 자세로 가셔서 다시 아기 자세로 가겠습니다. 양 무릎을 옆으로 넓게 열어내세요. 자, 무릎이 약하신 분일수록 더 넓게 열어내시고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으셔서 엄지발가락 모으시고 우리 엉덩이 뒤꿈치로 낮추는 아기 자세로 내려가셔서 자, 손끝을 이제 쭉 뻗어서 이마를 바닥에 내려두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와 겨드랑이도 한번더 힘을 풀어서 바닥으로 쭉 떨구세요. 이때 어깨가 혹시 많이 불편하신 분은 팔꿈치 살짝 굽히셔서 손등을 꼬개셔서 이마를 올려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은 팔도 만세 하듯 쭉 뻗어서 내려가시고, 자, 팔꿈치는 살짝 굽혀주셔도 되세요. 이마를 바닥에 내려주시고, 자, 누군가 위에서 내 어깨와 가슴을 바닥으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툭 푸셔서 가슴을 바닥으로 조금 더 상체 긴장을 툭 풀어서 떨궈보세요. 자, 호흡과 함께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내 겨드랑이, 어깨, 가슴을 바닥으로 툭 떨궈줍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쉴게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드실 거고요. 자, 두 팔을 쭉 뻗어서, 자, 우리 왼팔만 앞으로 쭉 뻗어내실 거고요. 오른팔은 그대로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셔서,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쏙 이렇게 집어넣어 보실 거예요. 자, 오른팔, 왼쪽 겨드랑이 안쪽에 깊숙이 수평하게 넣으시고요. 자, 우리 오른쪽 어깨 끝을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놔 볼게요. 자, 고개는 자연스럽게 돌리셔서 오른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뒤꿈치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는 최대한 뒤꿈치 쪽으로 낮추시고, 오른뺨 바닥, 그리고 우리 왼쪽 어깨와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지그시 내쉬는 호흡에 눌러주실 거예요. 오른 어깨끝도 바닥에 낮추시고, 왼쪽 겨드랑이도 바닥으로, 자, 호흡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겨드랑이와 어깨를 바닥으로 지그시 힘을 풀어서 떨구세요. 왼쪽 끝은 앞으로 길게, 오른팔은 옆으로 뻗으신 채로,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자, 호흡과 함께 긴장을 툭 풀어서, 왼팔 꿈치 어깨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 낮춰줍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고개 드시고, 오른팔을 꺼내셔서,
앞으로 뻗어내실 거고요. 반대쪽 바로 갈게요. 자, 이제 왼팔을 당겨 오셔서 그대로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깊숙이 넣어 보실 거예요. 자, 손등이 바닥, 손바닥이 천정 방향으로. 자, 왼쪽 어깨끝을 우리 바닥에 누르시면서 이제 왼뺨도 편하게 바닥에 내려주실 거고, 오른팔은 앞으로 길게 쭉 뻗어서 오른 어깨와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호흡과 함께 낮춰줍니다. 엉덩이도 지그시 뒤꿈치 쪽으로 한번더 눌러주실 거고,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떠있는 우리 오른쪽 겨드랑이와 어깨를 바닥으로 꾹 눌러주시고, 왼쪽 어깨 뒤쪽도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다시 마시고, 숨 쉬면서 내쉬고, 오른 겨드랑이 어깨 바닥으로 후. 한번더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한번더 오른쪽 겨드랑이와 어깨를 바닥으로 지그시 떨구셨다가,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고개 드시고, 왼팔 꺼내셔서, 우리 두 팔을 다시 한번 앞으로 만세 하셔서, 이마를 한번 바닥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괜찮으신 아버님들은 우리 엉덩이를 이제 뒤꿈치에서 조금만 멀게 들어 올려 볼게요. 자, 손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꼼지락 조금 더 앞으로 가실 거고요. 자, 엉덩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리셔서 우리 가슴과 턱끝을 바닥에 한번 내려 놓을게요. 자, 힘든 자세입니다. 어깨가 혹시 많이 뭉치시거나 불편하셔서 힘드시면 엉덩이 뒤꿈치에 내려두셔서 우리 아기 자세로 호흡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는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 올리셔도 되시고, 이마를 바닥에 대셔도 괜찮으세요. 또는 팔꿈치를 조금 굽혀 주셔도 되시고, 자, 각자 가능한 곳에서 머무시면서 호흡을 몇 차례만 반복해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어깨와 겨드랑이에 힘을 풀어서 바닥으로 툭 떨궈 보세요. 두번더 마시고, 내쉬고, 괜찮다면 가슴도 턱끝도 한번더 바닥으로 낮춰보셔서 크게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자, 돌아오실 때 조심하셔서 천천히 팔 먼저 굽혀주시고요.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낮추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겠습니다. 자, 두 무릎 모아주실 거고요. 다음 동작은, 자, 우리 옆으로 누워서, 자,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내려 놓을게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우신 자세로 가겠습니다. 자, 두 다리는 이렇게 쭉 뻗으세요. 뻗으실 거고, 자, 왼팔도 앞으로, 오른팔도 앞으로 뻗으실 거고, 자, 편하게 우리 왼쪽 뺨, 왼쪽 머리 바닥에 내려두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무릎을 이렇게 90도 굽혀서 앞에 편하게 내려놓으실 거예요. 자, 뻗으셨을 때보다 내려놓으시는 게더 편하세요. 자, 오른 무릎 90도로 이렇게 내려두시고, 두 팔은 앞으로 쭉 뻗어서 손바닥을 포개셨다가, 자, 숨 마시고, 내쉬고, 어깨는 힘을 풀어서, 자, 붙어있던 손바닥을 떼보실 거예요. 자, 오른손바닥을 떼셔서, 팔을 높게 들어서, 천정 방향. 이때 고개를 자연스럽게, 오른손 끝을 따라가 볼게요. 자, 뒤로 한껏 뻗어서, 제가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한껏 보내셔서, 우리 손등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는데, 이때 오른 무릎은 바닥에 내려두겠습니다. 내려두신 채로 우리 어깨를 열어서 돌려내셔서, 자, 오른 어깨 바닥, 오른손 등도 바닥까지 가보시는데, 어깨가 불편하시면 많이 안 가셔도 되세요. 힘들면 들고 계시거나 조금만 넘어가셔서, 자, 시선도 살짝 따라가셔서 우리 손끝을 마련할게요. 자, 다시 돌아오실 때는 그대로, 갔던 방향 그대로 손을 포개셔서 돌아오셨다가, 마시고, 내쉬고, 팔을 크게 돌리셔서, 고, 손등을 바닥에. 다시 마시면서, 돌아오셔서, 손바닥 서로 붙여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가세요. 자, 어깨 가동 범위를 최대한 넓히셔서, 넘어갑니다. 자, 무릎도 바닥에 낮춰주시고, 손등과 어깨 가능하면 바닥 쪽으로 조금 더 떨궈 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손바닥 포개 주시고, 한번더 갈게요. 내쉬는 호흡에 호,
천천히 어깨, 오른 어깨 열어내셔서 손등 바닥. 시선도 손끝 따라가셔서 우리 조금만 유지해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뜨는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바닥으로 지그시 힘을 쭉 풀어줍니다. 한번더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자,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른팔 크게 천정 방향으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힘 한번 툭 풀어주시고요. 자, 반대쪽 바로 가실게요. 돌아 누우셔도 되시고요. 반대쪽으로 누우셔도 되시죠. 자, 이제 오른쪽 구리가 우리 바닥에 닿도록 옆으로 눕겠습니다. 자, 두 다리는 먼저 쭉 뻗어주실 거고, 두 팔도 앞으로 뻗어서 양손바닥 포개주시고, 우리 오른뺨 바닥에 내려둡니다. 자, 이제 왼무릎을 접어서 앞쪽에 90도 무릎 안쪽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어깨는 힘을 풀어주시고, 복부는 살짝 끌어당기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이제 왼손을 떼셔서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자, 고개도 손끝을 따라서 가봅니다. 자, 가능하면 왼무릎 우리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요. 왼쪽 어깨와 손등을 바닥 쪽으로 꾹 낮춰보세요. 자, 돌아올게요. 위로 들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손바닥 포개주시고,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위로. 자, 어깨 한껏 열어서, 왼손 등 바닥. 자, 왼쪽 어깨 더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끌어올려서, 제자리로 손바닥 포개주시고, 두번더 갈게요. 내쉬고, 후, 넘어갑니다. 자, 어깨와 손등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낮춰주세요. 왼쪽 어깨 조금 더 열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멀리 어깨 크게 뒤로. 자, 괜찮다면 우리 손등 바닥 가까이 낮추셔서 조금만 유지해보세요. 자, 왼쪽 어깨 조금 더 바닥으로 내쉬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쉽니다. 손등과 어깨를 조금 더 바닥으로 지그시 낮추셨다가 자 돌아올게요. 천정 방향으로 먼저 들어 올리고 앞쪽에서 손바닥 서로 붙여주시고 편하게 호흡 내쉬어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손을 짚고 다리를 뻗어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엎드린 자세로 오셔서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신 채로 팔꿈치 어깨 아래 바닥 짚어내시고요. 엉덩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우리 허리 긴장 좀 풀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이마를 천천히 바닥으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양손은 허리춤으로 가져가셔서 이렇게 깍지를 껴보실 거예요. 깍지 끼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깍지 끼신 채로 팔을 잡고 이렇게 좀 뻗어내셔서 우리 안으로 말려있는 어깨를 조금 더 뒤로 아래로 열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자, 힘드시면 우리 팔꿈치 펼수 있는 만큼만 펴주시고 가능하신 분은 내 어깨를 반으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깍지 낀 팔을 쭉 뻗어서 엉덩이 꼬리뼈 방향으로 길게 쭉 뻗어내 보실 거예요. 자, 요 연습만 하셔도 우리 어깨를 뒤로 아래로 돌려 낮추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자, 괜찮다면 발등 바닥에 두시고 상체를 조금 들어 올리신 채로 가시면 어깨 안쪽을 등 뒤에서 더꽉 조일 수 있겠죠. 자, 쭉 뻗어내셔서 가슴을 1cm 더 들어 올리고 팔을 꼬리뼈 방향으로 길게 쭉 뻗어보세요.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천천히 팔 긴장 푸시고
이마 바닥에 떨구시고,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힘드신 분은 깍지 낀팔쭉 뻗어내는 것만도 충분하시니까 이렇게 팔 뻗는 연습 계속 해주시고, 자, 괜찮으신 아버님은 복부를 살짝 끌어당기시고, 우리 가슴과 이마를 들어 올려서, 자, 팔을 더 뻗는 힘으로 상체를 조금 더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자, 어깨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등 뒤에서 지금 꽉 조여지셨을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쉽니다. 등 근육 꽉 조이셔서 팔을 길게 쭉,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갑니다. 잘하셨어요. 이마 바닥. 우리 깍지 낀 팔도 풀어서 엉덩이 옆에 툭 떨구시고, 다리 힘도 툭 풀어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어깨 긴장 바닥으로 툭 떨궈줍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내셔주세요. 자, 올라오실 때 우리 손 가슴 옆에 짚어주실 거고요.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허리가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발끝을 바닥에 찍듯이 눌러주시고요. 엉덩이 들어서 우리 아기 자세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한번 밀어내셔서 허리 근육 긴장 풀어줍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마를 한번더 바닥으로 툭 떨구세요. 허리 긴장 내려줍니다. 자, 올라오실 때한손한손 짚어서 천천히 올라오셔서 우리 처음 자세로 바닥에 수파아사나로 앉겠습니다. 손목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요. 어깨 조금 뻐근하셨죠? 양손 엉덩이 옆쪽에 두시고요. 으쓱으쓱 하세요. 자, 바닥으로 들썩. 다시 기각까지 끌어올리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자, 고개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자, 아래로 툭 떨구셔서 우리 오른쪽으로 크게 한 바퀴 돌려주실 거고, 다시 왼쪽으로도 돌려주셔서 목 근육 긴장도 한번더 풀어주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아버님들? 어깨가 지금은 조금 뻐근하지만 아마 조금 시간이 흐르시면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뭉치기 쉬운 어깨 근육, 목 근육 자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영상 잘 따라 하시고요, 우리 아버님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